찍는 거예요. 어떡해. 네. 어떡하면 좋아. 네, 근데 그 역할이 뭐 예쁘고 막 소녀 같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막 그 아이가 막 밤에 막 번개같이 뭐 칼 들고 막 이런 좀 그러니까 되게 성격 있는 캐릭터였어요. 그걸 보니까 내 거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선생님 가만히 하나 둘 셋 있다가 저 이거 시켜주세요. 바로 그랬어요. 이야. 그러니까 순간 깜짝 놀라서 쳐다보시더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다시 말해봐. 그래서 저 이거를 시켜주시면 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걸 읽고 나서는 이 역을 하기가 싫다고 그랬더니 저도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근데 선생님께서 안 된다 이 역은 이거는 주인공이 캐스팅이 돼 있다 이미 예 근데 연락은 아직 안 했는데 돼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연락하지 마세요 예 어, 선생님 그냥 저 제가 할게요 저 정말 잘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사정을 해갖고 선생님이 웃으시더니 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니까 너가 보통 때 하던 모습하고 이걸 볼 때는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어린 가슴에 그 아이한테 아직도 모르는 상처를 주고 그 역은 제가 뺏었죠. 네. 걔도 모르고 있어. 그때 종남이라는 아이였어요. 저희 기에. 종남아 미안해. 그 얘기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반응은 괜찮았습니까? 그렇게 뺏은 건데 죽기 살기로 했죠.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았죠. 야, 진짜요? 언제쯤 결혼하셨습니까? 나이가? 제가 24살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 네. 뭐 엄마도 원하시고 또 이때를 놓치면 나는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냥 뭐 결혼을 하고서 가정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테레비를 보게 되면 같은 동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막 승승장구하고 있고 내가 저 역 할 수도 있는데 배역을 뺏었을 때 그게 이게 또 나오는 거야 뭔가 말할 수 없는 뜨거운 내가 게 내가 웬만하면 다 뺏을 수 있는데 뜨거운 게 막 예, 스멀스멀 예. 어 스멀스멀 예, 스멀 올라오면서 저거 내가 했으면 죽였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있자 이제 딸을 낳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방송국을 찾아갔죠 그래서 저 다시 하겠다 예. 그 이병헌 PD 예, 이병헌 선생님한테 예, 예. 저 다시 하고 싶다 했더니 네. 애나 잘 키우라 무슨 예. 야 정답이다 네, 예. 이게 정답이네 네, 왜냐하면 그때 제 시절에는 여자들은 결혼을 했어도 안 되고 모든 남자의 그 로망이어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결혼을 해갖고 애까지 낳은 애가 물론 네. 그때가 나이가 그래봤자 26이나 네. 다시 나왔으니까 네. 네. 저는 주부 아닙니까? 네. 주부가 이제 탤런트를 다시 한다는 네. 그 시대에 네. 그런 일이 없었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생각해보면 1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요? 아니 그 고두심 누님도 네. 결혼하고 주부 탤런트 아, 나오셨는데 진짜요? 아. 이거 원조 논란 집사이었는데 아 그러면 제가 후배니까 네. 무조건 선배님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1호라는 말을 네네. 안 하고 2호로 갈게요 2호 그래서 이제 다시 하게 돼서 처음에는 네네. 매일 나갔어요 아. 매일 나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더 뻔뻔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 뻔뻔한 거죠. 네, 애는 안 보고 와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네, 뭐 내숭이었다는 별명이 어딨어요. 그냥 하루 종일 와서 있고 인사하고 그냥 출퇴근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루 연락이 오셨어요. 엄청 인기 있는 사극이었는데 이계인 씨가 양녕대군으로 나왔는데 그 애첩 어리라는 역할이었어요. 굉장히 예쁘고 네네. 임팩트 있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목을 많이 받았죠. 이야. 네. 이야. 네. 그때 이제 연락이 왔어요.
화학에서 품이 있었고 아, 최고죠. 예, 유미 화장품 전속을 예, 유미 화장품. 예, 그때요. 그 최고였죠. 최고 A급 배우들. 예, 그 셰프도 찍고 네. 그 지금도 생각하니까 한남동 집에서 이렇게 막 드레스 입고.